먼저 ESS를 사용하기 위해선 텍스트 메시 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방법은 윈도우, 텍스트 메시 프로, 임포트 TMP를 선택합니다. 설치를 완료했다면 UI에 텍스트 메시 프로를 배치합니다. 설명란 링크를 통해 한글이 지원 가능한 폰트를 다운받으셨다면 유니티로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며 이대로 바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TMP 폰트 SS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폰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Create, Text Mesh Pro, Font Asset, SDF를 선택합니다. 그럼 Text Mesh Pro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가 생성됩니다. 해당 폰트를 선택하고 아래로 쭉 내려서 아틀라스 크기를 변경합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좀 더 선명하게 크기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UI에 Text Mesh Pro를 선택하고 Font Asset에 드래그하여 변경합니다. 한글을 작성하게 되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SS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면 쉐이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텍스트 메시 프로 TMP VFX를 선택합니다. 그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dd TMP VFX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Save Font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가능한 폰트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해당 효과마다 설정을 나눌 것이라면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폰트를 폰트 에셋에 다시 드래그하여 변경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Show VFX Effect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아래 글리치 설정이 OFF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 ON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Auto Add VFX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그럼 글리치 Once Component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하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치 이펙트 프로퍼티 설정에서는 글자의 흔들림과 강도 그리고 해당 효과를 표현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을 조절해가며 원하시는 표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리플레이 설정은 해당 효과가 끝난 후 다시 반복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얼마나 연속되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이 기본적인 흔들림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Show Color Effect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과 연출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설정이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설정은 왼쪽에 OFF 버튼을 클릭해서 ON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Outline 설정은 글자의 선명함의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low 설정은 글자 주변으로 테두리를 생성해서 추가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CRT 설정은 옛날 TV를 보면 줄이 쳐져 보이는 것을 표현한 설정입니다. 이 값들을 조절하여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색상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화이트 노이즈 설정에 ON을 하게 되면 노이즈 현상으로 글을 표현하게 됩니다. 언더레이 설정은 글자 뒤로 하나 더 표현을 하여 그림자가 남듯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리치 텍스트 쉐이더 효과 에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트로풍이나 사이버틱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 UI 또는 대화의 텍스트로 표현하시면 좋은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에셋은 12월 24일까지 50% 자체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15에 구매하시게 됩니다. 에셋의 출시 기념으로 총 5분을 선정해서 해당 에셋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카페의 자유 게시판에 참여합니다 라는 글을 작성하신 분들 중 랜덤하게 선정하여 쪽지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